CJU 테드. 여러분 안녕하세요. 청주대학교 테드 시리즈의 사람이 전부다 라는 제목을 맡은 광고 홍보학과의 정상수 교수입니다. 사실은 지금 미디어 컨텐츠 학부로 바뀌었죠.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제목에다 나와 있죠. 사람이 전부다. 사람이 모든 것이다. 뭐 물론 눈치채셨겠죠. 사람들은 보통 이런 얘기할 때 인성, 뭐 집안 교육, 성품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죠. 개성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 같은 얘기예요. 근데 제가 왜 이 테마를 갖고 꼭 우리 학생들하고 한번 대화를 해보고 싶었는가 하는 동기는 제가 최근에 어떤 신문기사에서 봤는데 또 그리고 실제로 제가 만났어요. 대기업의 인사 담당 부장이나 그 실제로 인사 담당하는 분들, 사람 뽑는 분들 그분들한테 물어봤더니 도대체 뭘 보고 하느냐, 사람들을 뽑을 때 학교냐 아니면 토익이냐 토플 점수나 이런 거냐 아니면 뭐 탭스 이런 거로 하냐 했더니 물론 본답니다. 그리고 요새 블라인드 채용도 있잖아요. 다 학교 얼굴 그 성별 싹 가리죠. 그리고 진짜로 괜찮은 친구들을 골라내는데 그것도 맹점이 있어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얘기하기를 인성입니다. 그 사람입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랬더니 누구나 인성이 좋지 인성이 나쁜 사람이 뭐 대학 졸업해서 어디 입사하려 하겠어요? 이렇게 물어봤죠.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다 인성이 좋다 해도 조직에서 사람과 사람이 여럿이 만나서 하는 데에서는 특별한 인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대부분 조금씩 다르게 얘기는 하는데 꼭 이거 하고 싶은 마음 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답니다. 꼭 좀 내가 이거 하고 싶다 이런 사람이 보인답니다. 어떻게 사람들만 쭉 보다 보면 그래도 에이 뭐 학교 같은 거나 경력이나 외모 이런 걸 보겠죠 했더니 그렇지 않답니다. 물론 뭐 그렇기도 하겠죠. 그런데 실제로 결국 사람이더랍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삼성전자 이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가고 싶어 하는 대기업도 사실 뭐 정보통신 쪽이 유리하지 않아요? 공대나 이공계열이 많죠. 전자회사인데. 그리고 이제 홍보나 마케팅 이런 쪽은 상대적으로 인원이 적은데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모두 다 대기업에 가면 좋아하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유학파나 해외 유학파나 뭐 소위 스카이에서 되게 그 좋다 하는 학교 세 군데 네 군데 이런 데서 다 갈 것 같지만 구성을 살펴보면은 그렇지도 않아요. 뭐 한 30% 40% 이런 식으로 다 섞여 있어요. 지방대 출신도 있고 그 다음에 전문대 출신도 있고 상당히 그 전공에 따라서 그 다음에 제가 또 알아낸 거는 이렇게 바로 삼성전자를 가거나 현대자동차에 가거나 이러질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 학교에도 많은 분들이 특강으로 왔었는데 이제 자세히 물어봐요. 그랬더니 자기는 그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뭐 하여간 수많은 그 학생들이 이제 바로 못 들어가니까 자기 작은 회사에서 일하다가 자기 팀이 어떻게 공을 세워가지고 누구누구누구 해서 이름이 나는 바람에 스카웃된 경우들이 많대요. 그래서 처음부터 공채로서 들어간 수보다 밖에서 막 그 전문가로 뛰다가 물론 고생하죠. 작은 기업은 큰 기업에 비해서 환경이 아무래도 나쁘니까 그러다가 간 경우라고 그 나중에 고백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래 저도 사실 지도할 때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 처음부터 뽑지도 않는데 갈려 하지 말고 뽑아봐야 뭐 몇 명 뽑는데 50만, 60만 명이 가서 덤빌 필요가 없죠. 그거는 바보가 아니면 전략적이지 않은 방법이죠. 그래서 작은 기업이나 아니면 창업을 해서 또는 뭐 동아리처럼 몇 명 친구들하고 뭔가 해서 그 분야에서 진짜 하고 싶은 걸 해야 그게 눈에 띄어서 아주 자연스럽게 스카웃되는 그런 경우를 이제 많이 얘기해주고 권하죠. 다시 사람이 먼저다, 사람이 전부다 하는 얘기는 거창하게 들리는데 저도 자료를 많이 준비했는데 뭐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 그냥 딱 하나예요. 아주 상식을 지키는 일.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살면서 그게 회사일 수도 군대일 수도 학교일 수도 아니면 무슨 뭐 롯데리아나 피자업 같은 그런 뭐
아르바이트하는 장소일 수도 있고 편의점일 수도 있어요. 우린 많은 걸 겪어봤죠. 그래서 전반부에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은 옛날 책인데 아마 읽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어렸을 때 아마 초등학교 때 숙제를 읽었을 수도 있는데 제목은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로버트 풀검이라는 아저씨가 썼는데 아주 지구의 세계에 진짜 베스트셀러가 됐었죠. 지금까지도 계속 책이 나오는데 제가 그걸 다 읽어드릴 수는 없어서 몇 가지 도대체 우리가 유치원에서 뭘 배웠는가. 물론 미국 유치원, 한국 유치원 좀 다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어릴 때 배운 것들을 그대로 지키려고 노력하면 사람 참 괜찮다, 인성이 참 괜찮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첫 번째로는 모든 걸 나눠 가져라. 이게 참 쉽지 않죠. 모든 걸 나눠 가져라. 하지만 연습해야죠. 꼭 돈을 뭐 이렇게 나눠 가지거나 내가 좋은 물건이 있는데 그걸 뭐 쪼개서 가질 수도 없고 하지만 되도록 모든 걸 나눠 가져라. 어릴 때부터 배웠죠. 정정당당하게 겨뤄라. 물론 싸움이 뭐 이렇게 때리고 맞고 하는 싸움도 있고 머리 싸움도 있고 뭐 각종 그 트릭이나 여러 가지 잔머리를 써서 하는 싸움도 있지만 모든 경쟁은 정정당당하게 해야죠. 어른들이 지금 그렇게 안 해서 정치판에서도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이 됐다가 한 1년 하다가 나중에 어떤 비리가 생겨서 뭐 투표를 어떻게 할 때 돈을 쓰거나 뭘 잘못해가지고 중간에 떨어지거나 시장이 의원이 떨어지고 이런 일들도 많이 생기죠. 그 다음에 남을 때리지 마라. 다 배웠죠. 기분 나쁘죠. 그 남한테 때리고서 나는 무사할 리가 없죠. 어떤 식으로든 보복당하죠. 물건을 사용하고 난 뒤에는 반드시 제자리에 갖다 놔라. 하이 참 우리를 유치원생으로 보세요 하지만 잘 안 되죠 이거. 집에서도 야 가위 어디 있니 손톱깎이 어디 있니 하다 보면 식구들이 막 여럿이 살면 찾게 되죠. 원룸에서 사니까 상관없다고요? 그래도 헷갈리죠. 그 자리에 대충 안 놔두면. 그래서 어떤 백화점에 갔더니 이렇게 뭐 비누 자리 무슨 뭐 로션 자리 이렇게 해가지고 테이프로 표시를 해뒀더군요. 그 화장실에다. 그건 뭐 별로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을 것 같지만 뭘 쓰면 하여간 그 자리에 갖다 놔둔다. 그 다음에 자기가 어지른 건 자기가 치운다. 여러분 많이 보죠. 강의 끝나고 이렇게 옆에 보면 컵이나 캔이나 음료병 같은 거 그냥 놓고 가죠. 제가 시간 날 땐 제가 이제 버리죠. 근데 제일 늦게 나가니까 강의실에서. 근데 어떤 때는 이거 버려야 되는데 그 다음에 뭐 음식 샌드위치가 또 조금 남겨놓고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 우린 다 아는데 귀찮아서 다음 시간 때문에 뭐 말하다 보니까 이러고 그냥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남의 걸 뺏지 마라. 역시 유치원에서 배운 거죠. 지우개, 뭐 연필, 조금 괜찮은 물건들 이런 것들을 많이 뺏었는데 물론 돌려주기도 하고 몰래 뺏기도 하고 그랬죠. 하지만 좋은 방법이 아니죠.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줬다면 용서를 구해라. 역시 마찬가지죠. 상당히 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여러분 아직 젊어서 그 괜찮지만 이게 나이가 조금씩 들면서 잘못했다고 말하기는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무슨 실수를 저지르면 반드시 메일로 하거나 전화를 바로 하거나 좀 멋쩍으면 뭐 메신저 같은 카톡 같은 거로라도 해서 어떻게든 미안하다고 정중하게 얘기를 하고 그래도 화가 안 풀리면 전화를 하거나 다음 기회에 만나서 꼭 얘기를 해두는 편이에요. 잘 안 되지만 잘못했으면 빨리 용서를 구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화를 서로 안 키우게. 식사 전에 손을 씻어라. 당연한데 이거 제가 덧붙이면 화장실 갔다 나와서 손 씻는 경우도 상당히 당연한 건데도 잘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우리나라 딴 나라 다 보면 어느 나라나 바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손 안 씻는 경우가 많죠. 불리할 텐데 그죠? 그 다음에 따뜻한 쿠키와 찬 우유를 반드시 먹어라. 몸에 좋다. 우리는 아니죠. 뭐 식성에 따라 다르니까 되도록 그 몸에 좋다는 거는 조금씩 이제 챙겨 봐야 되죠. 어릴 때부터 이런 얘기를 해줬네. 그 다음에 집 밖에 나설 때는 차를 조심하고 손을 꼭 잡고 함께 다녀라. 뭐 우린 그렇게 할 필요 없겠죠. 하지만 자동차 사고나 뭐 여러 가지 그 소위 그 이제 생각지 않았던 죽음들이 있죠. 그런 건 피해야죠. 그 다음에 마지막 조언은 뭐냐면 맨 처음 배운 이것 봐 영어로 look. 애기들이
맨 먼저 그렇게 하죠. 룩, 이거 봐요. 풍선이 떠가네. 풍선이라 이름도 모르지만, 어, 저거 보세요. 물고기가, 금붕어가 막 움직여요. 뭐 이런 것도 신기하죠. 그 경이로웠던 순간을 잘 기억하라. 뭐 이런 식의 그 좋은 이야기들을 했는데 사실 지루하죠. 따분한 얘기죠. 하지만 이 모든 걸 뭐 다 외우거나 그대로 따라 하려고 할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간단하다는 거예요. 나중에 창업을 하거나 회사에서 사람들하고 어울릴 때 참 사람 참 괜찮다, 믿을만하다 한다면 이런 덕목들을 한번 의식했다가 해보면 상당히 좋아요. 제가 30년 넘게 직장 생활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을 잘라보기도 하고 고용해보기도 하고 자리를 바꿔주기도 하고 상담도 많이 하고 제가 조언도 하고 주제넘게, 그다음 제가 말한 대로 꼭 안 되더만요. 그래도 어쨌든 제 3자의 의견이 필요하니까 여러 가지 얘기하면서 저도 사실 이 느꼈던 것들이 많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사람 참 괜찮다, 이 사람 참 폐를 끼치지 않는다, 주위에 매력 있다,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제가 뭐 다 알려드릴 수는 없고 제 방식을 다 따라할 수는 없죠, 여러분들이. 근데 몇 가지만 제가 살면서 오늘 테드의 이야기거리를 위해서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첫 번째, 모든 사람이 날 좋아할 수는 없다. 많이 들은 얘기죠. 사실 저도 그래요. 좀 멋있게 보이고 어디서 새로 또 만나는 그룹에 가면 더더욱 좀 뭐 좀 있어 보이고 똑똑해 보이려고 하고 뭘 시사나 뭐나 많이 아는 것처럼 하려고, 시리아 내전은 왜 생겼는지, 뭐 일본의 백제 문화가 어떤 식으로 넘어갔는지 뭐 그런 얘기들을 이제 잘 외워뒀다가 잘난 척하고 할 때 슬쩍 끼어드는데 사실 몰라도 되는 일이 세상에 상당히 많죠. 그리고 알아도 가만히 있어야 되는 일이 더 많은데, 이 뭐 좀 이렇게 사람들이 나한테 조금 멋있게 내가 멋있게 보였으면 해서 나를 좋아하기를 바라면 사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 그랬죠. 안 그래도 돼요. 그러니까 바보처럼 보이거나 푼수처럼 보이는 거는 누구도 원하지 않지만 항상 나를 좋아해 주겠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아야 실망이 적답니다. 특히 조직에서는. 나중에 회사 생활을 하면 한번 보세요. 내가 너무나 멋지고 난 항상 칭찬받아야 되고 이런 마음을 없애면 되게 편해진답니다. 두 번째는 네트워킹, 인맥 뭐 이런 거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는데 인맥 만드는 거 너무 그렇게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많은 그 자기개발서나 이렇게 선배들의 조언은 너 사람들을 많이 알아둬서 돈이 필요할 때도 그렇고 술 먹다가 뭐 집에 못 가면 그 집에서 좀 자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데 학교 때는 뭐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어른이 되면 이거 그렇게 쉽지 않아요. 인맥을 내가 만들어가지고 모르는 사람 처음 만나서 잘 부탁합니다. 다음 거래 뭐. 절대 그렇잖아요. 여러분 부탁 받은 적 있잖아요. 여기저기서. 근데 맨날 들어줍니까? 그렇잖아요. 들어줄 수 있을 때 들어주고 아닐 때는 못합니다. 아무리 친해도. 또 부탁을 들어주지 않아야 될 관계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혹시 나한테 누가 도움을 주지 않을까 이 담에서 인맥을 만들자 해서 맨날 술 푸고 막 내 그 용돈에 수많은 부분을 교재비나 이게 좀 안 내키는데 친구 만나러 가는 여러 가지 체면상 나중을 생각해서 이런 일들은 사실 조금씩 줄여도 돼요. 세 번째는 연예인 걱정을 하지 말자는 겁니다. 연예인, 정치가 우리가 우리 친구나 식구들보다 더 잘 알지 않아요? 그분들이 뭐 하는지. 물론 뭐 어떤 친구들은 뭐 어떤 가수가 몇 시에 일어나서 어디 인쇄 광고 촬영하러 가고 어디 콘서트 연습 가고 뭐 어디 가고 팬그룹 뭐 미팅 가고 이런 걸 뭐 꿰뚫고 있는 광팬 소위 그런 팬들도 있는데 그러기에는 우리가 너무 바쁘죠. 너무 무시해도 또 대화에 좀 뭐 어렵기도 하고 하지만 좀 더 중요한 걱정을 하거나 더 중요한 것들을 파보는 게 더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죠. 연예인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리고 우리보다 나아요. 수입이나 여러 가지는. 그 다음에 만나면 기분 나쁘게 하는 친구가 있어요. 내가 그렇게 될 수도 있죠. 내가 모르지만 그 친구가 나를 용시를 한다. 근데 그거는 금방 알아요. 아기들도 이렇게 지하철이나 엘리베이터 같은 이렇게 보면 금방 표현합니다. 말도 못하는 애기가 싫어하는지 막 울거나 아니면 괜히 웃거나. 마찬가지로 내가 만났는데 좀 기분 나쁘게 하는 친구들은 되도록 만날 필요 없어요. 아무리 연락 오고 카톡 오고 너 그럴 수가 있어 해도 안 만나도 돼요. 그런 친구는. 그 다음에 세상에
비밀이 없다는 거. 요즘 같은 경우는 더 그렇죠. 이게 전부 다 그 카톡에 기록이 돼 있고 캡처받고 그 카톡에 기록이 안 된 거는 또 텔레그램으로 옮겨가서 텔레그램은 안 남으니까 그리로 해서 또 뭐 뭔가 주고받고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렇게 투명한 시대에 비밀이 완전히 없을 수는 없지만 되도록 숨기지 않는 게 좋아요. 거짓말을 하지 않고. 쉽지 않아요. 거짓말을 안 하기는. 하지만 적당히 이게 조금씩은 뭐 white lie 하잖아요. 영어로. 선의의 거짓말, 흰색 거짓말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거는 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죠. 하지만 되도록 모든 건 곧 드러난다. 그것도 리얼타임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게 유리할 겁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은 생각보다 남한테 관심이 없다는 거, 그걸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제가 회사에서 어떤 젊은 디자이너 친구가, 여자 친구인데, 머리를 이제 멋있게 하고 왔어요. 주말 되면 그 여성들이 많이 가죠, 미용실에. 그래서 월요일 날인데 인상을 쓰면서 막 툴툴대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출근 시간에. 왜 그러니? 그랬더니, 아, 머리가, 근데 예쁘기만 해요. 그래서, 야, 누가 네 머리 신경 써? 했는데, 저는 요즘 미투 뭐 이거 했으면 제가 걸릴 일을 한 거죠. 그 친구는 너무나 절실한 문제였는데 나는 누가 뭐 네 머리 그렇게 신경 쓰니 평소에 너를 보지 좋은 뜻이었는데 아마 이게 나쁘게 들어왔나 봐요. 한참 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때 너무 그렇게 해서 놀랬다고. 아 미안하다고는 했지만 아 근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사람들 별로 나 그렇게 신경 안 써요. 뭐 슈퍼복장이다 뭐 남자친구가 집 앞에서 갑자기 만나자 해서 분장을 못해서 못 만나요 뭐 등등등도 있지만 사실은 뭐 이렇게 다 바빠요. 그러니까 뭐 꾸미거나 뭐 성형을 하거나 뭐 분장을 하거나 이런 거는 각자의 자유지만 뭐 그렇게 크게 남들을 의식할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내 약점을 먼저 말하지 말자. 이것도 뭐 약간 기술이지만 많은 경영학이나 마케팅 하는 분들은 이런 걸 많이 얘기해줘요. 강점을 강화하라.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오리 얘기 아시죠? 오리가 새인데 새들이 막 놀려. 넌 날질 못하냐 왜 새가? 그때 오리가 이제 비행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몰래 날아가려고 비행학교에 갔더니 이제 2년을 다 마쳤어요. 뭐 나무 오르기, 날기 다 했는데 졸업하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날게 됐어요. 근데 헤엄치는 걸 잊어버렸대요. 수영하는 거. 오리가 그걸 모르면 어떻게 그 날 수는 있게 됐으나 뭐 대충 짐작하셨죠. 강점을 강화해야지. 뭐 여러분들 아직 시간이 많으니까 괜찮아요. 근데 내가 지금 나는 수학을 되게 못했는데 학교 때 지금 해가지고 뭐 해서 뭐가 될까? 아니죠. 내가 나를 잘 알지. 내가 잘하는 쪽으로 강화하는 거예요. 계속 공부든 뭐 인간성이든 사람 관계든 돈 버는 일도 내가 잘하는 쪽으로. 그래서 회사에서도 인기 많은 사람은 하버드 나온 사람이 아니에요. 그 저 파일이 보내려다 망가졌는데 이거 어떻게 복구하지? 또는 뭐 아주 간단한 것들. 선배들이 아무래도 IT에 약하니까 이거 뭐 파워포인트에서 뭐 하는데 이거 안 열리냐? 그런 거 고쳐주는 거. 너무나 간단해요. 이거 메일이 안 가니? 그건 뭐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데 그런 때 빨리빨리 해주는 사람이 오히려 더 사랑받아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남의 생각에 나를 맞추지 말자. 스티브 잡스가 남긴 말 중에도 있죠. 실제로 딴 사람의 인생에 내가 잘 보이려고 상사나 뭐 다른 교수님들이나 부모님한테 잘 보이려고 그저 아니지만 조금 한 70-80%면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거는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내 인생은 내 인생이니까 실제로 아무리 낳아주신 부모님이거나 지도해 주시는 교수님이거나 나의 멘토라 하더라도 그 말을 다 들을 필요는 없죠. 하나의 의견이지. 그리고 나보다 먼저 산 분이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제가 무슨 특권이 있어요. 여러분한테 뭐 잘난 체하고 뭐라고 잔소리할 입장이 아니죠. 하지만 좀 더 먼저 겪어봤고 먼저 살아봤으니까 혹시 조금 더 빨리 시간을 줄여서 빨리 알아두면 좋지 않을까 하는 자신감에서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좋은 얘기를 들으면 오늘의 제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다 듣고 이거 뭐야 알았어 하고 반대로 해야 더 재밌지 않아요? 실제로 그 남의 인생에 또는 회사에서 성공한 것 같지만 삼성전자, 현대, LG 이런 데 들어와서 성공했지만 성공했을까요? 그냥 만 명 종업원이면 만 분의 1인 거지 뭐. 10명 회사면 10분의 1인 거고. 사실은 기업의 뭐 이윤 창출이나 뭐 다른 그 쉐어홀더,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주가를 위해서 일하는 거지. 나는 그 중에 수수료를 받는 거지. 그게 내 인생의 단은 아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남의 만들어 놓은 설계도 남의 인생에 따라서 맞춰서 사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게 좋다. 이런 잔소리입니다. 마지막은 인생은 셀프예요. 물은 셀프입니다. 뭐 이렇게 써놨잖아요. 인생은 셀프예요.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것들을 아이 좋아 맞아. 그래가지고 끄덕끄덕 따라하면 안 되고 어차피 자기가 사는 거고 또 빌 게이츠도 그런 얘기했죠. 인생은 unfair 하다 그랬어요. 공정하지 않아요. 조금 재정적으로 어려운 집에서 태어난 사람도 있고 또 뭐 수업 끝나면은 기사 아저씨가 차 가지고 딱 데리러 오는 사람도 있고 뭐 다 다르죠. 유산이 뭐 몇백억이 돼서 공부 안 해도 대학 안 가도 되는 사람도 있고 등등등등 인생은 fair하지 않아요. 내가 알아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사람이 전부다. 사람이 모든 것이다. 그러면 그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기업이나 조직에서 또는 내 주위에서 나를 좋아하게 하려면 말씀드린 것처럼 유치원에서 배운 것처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아야 되는 암묵적인 규칙들 조직과 사람과 조직의 사람과 사람이 만날 때 친구와 친구 동료와 동료 만날 때 그때 지켜야 될 것들을 내가 먼저 지키면 다 따라와요. 하나 더는 저 여기 들어오려고 그러는데 문이 무겁잖아요. 유리문이 건물에 확 하면 뒤에 사람이 오면은 한 반초, 1초도 아니에요. 반초만 해서 살짝만 집어주면 돼. 우리는 바쁘잖아요. 그걸 해가지고 확 부딪히진 않는데 막 부딪힐 정도까지 문이 확 이제 나한테 오고 그러죠. 문 만든 사람의 잘못이기도 하지만 그런 배려가 조금씩 필요하죠. 그래서 서울시청에 갔더니 유리를 달아놨어요. 거울을 손잡이 있는 데다. 그래서 뒤에 사람이 보이면 잠깐만 좀 잡고 계세요. 뭐 예를 들면 그런 슬기로운 장치도 했던데 그런 배려고 그런 작은 것들이 모여서 좀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후반부에 말씀드린 몇 가지 그게 뭐 무슨 바이블이나 이런 건 아니지만 좀 현명하게 살 필요가 있어요. 무리에 휩쓸리지 말고 싫은 건 싫고 그 다음에 너무 관계 생각해가지고 그냥 여기저기 가서 시간 쓰고 돈 쓰고 탈진하지 않게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잖아요. 정말 잘하는 강점을 더 강하게 한다. 뭐 이런 잔소리입니다. 그리고 마무리를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람이 다고 또 인생은 셀프라는 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마 오늘 하루 사시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고맙습니다.